안녕하세요, AMG입니다. 이번 차량은 미니 2011년식 차량이고요. 로이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장착할 예정입니다. 자, 이 제품이고요.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탈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이 완료되었고요. 아까 화면이나 지금 화면이 너무 다르죠? 설정은 기본적으로 아까 세팅은 해드렸군요. 뭐 지보드도 깔아드렸고, 뭐 유튜브랑 TV도 까셨고, 자,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금 트렁크를 열어놔가지고 지금 파스 기능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라디오 볼륨은 이걸로 조정 가능하시고, 하단에 버튼이 생겼는데 홈화면에 이렇게 넘어가려면 간단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걸로도 조정이 가능하고, 얘는 조정이 안 될 거예요. 얘는 조정이 안 되고, 하단에 있는 거는 이건 안 되고, 이제 얘로 조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USB는 여기로 빼드렸고요. 이 하단 쪽에 여기 있습니다. 두 개 나오고요. 블루투스를 잡아서 이제 손님 고객님 그 전화도 가능하시니까 그것도 등록을 하시면 좋고요. 우선 가장 많이 쓰시는 팀에 지금 저희 위치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. 분할하면도 되네요. 요즘에는 유튜브랑 이제 팀앱이랑 길 막힐 때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, 또 화면이 깨지거나 오디오 자체가 고장 나신 분들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, 수리 비용도 비싸니까 안드로이드 올인원으로 이제 교체하셔도 되겠죠? 자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AMG였습니다.